예, 그래서 1번, 그들이 가끔씩 책을 읽는다. 그러면, 일단, 가끔이란 말을 빼고, 그들이 책을 읽는다부터 만들어 보면, 누가 뭐 한다? 누가 다? They read. 무엇을? books를.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sometimes.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성된 문장. Sometimes they do. 그렇죠. They sometimes read books. 그래서 sometimes 그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뭐예요? Don't read. 그렇죠. They don't read books죠. 그렇기 때문에 don't 들어갈 자리에 not 들어갈 자리에 빈도부사 넣는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자, 빈도부사의 위치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빈도부사의 위치는 조비 뒤 일반 앞이다. 일로와. 딱밤 바로 좀 봤고요. 빈도부사의 위치는 조비 뒤 일반 앞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릴까요? 조동사,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빈도부사를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they sometimes read books는 조비 일 중에 뭐예요? 조비 이게 조비 일반 셋 중에 뭡니까? 그렇죠. 일반 동사 앞에 있단 말입니다. 오케이. 뭐.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선생님도 있는데 저는 뭐 이게 좀 이상해서 not이 들어갈 위치에 넣는다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선생님은 자주 과자를 드신다. 그러면 자주라는 말을 빼고 그 선생님이 과자를 드신다부터 만들어 보면 누가 the teacher가 뭐 한다? eat 한다. 무엇을? snacks를. 그러니까 the teacher eats snacks. 그럼 여기다가 자주라는 말을 넣으란 얘기고 자주가 영어로 뭐고? often이고 그럼 완성된 문장은 eats snacks 하겠죠. The teacher often eats snacks. 그 선생님이 과자를 드시지 않는다는 뭐예요? The teacher doesn't eat snacks죠. doesn't 들어갈 자리에 often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학생들은 항상 그 공원으로 간다. 그러면 항상이란 말 빼고 누가 더 스튜던츠가 뭐 한다? go 한다. 어디로? to the park로.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란 얘기고? always를 집어넣으란 얘기고. 집어넣어서 완성된 문장? go to the park. 그렇죠. always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the students always go to the park. 그 학생들이 공원으로 가지 않는다는 뭐예요? the students doesn't go to the park 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doesn't 쓸 이유가 어딨나? 앞만 봐도 나는 doesn't 안 보이는데. The students don't go to the park. 그러니까 don't 들어갈 자리에 always 넣으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녀는 가끔 그 운동장에서 달린다. 그럼 가끔이란 말 빼고 먼저 만들면 누가다? She runs다. She run 처음 보고요, 나는. 그다음에 어디서? In the playground. at the playground 해도 상관없고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란 얘기고 sometimes 집어넣으란 얘기고 sometimes 집어넣어서 완성된 문장은 runs in the playground. 오케이. 선생님이 이거 수업할 때 뭐를 얘기한 적 있냐? 이렇게 좀 하지 말라 그래서 분명히. 그렇죠. 이렇게 절대 하지 말래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이거 있는데요. 미쳤냐? 됐습니까? 하다시에 does가 들어가야지. 무슨 sometimes에 s 있다고 끝난 거냐? She sometimes runs in the playground. 그러면 그녀가 운동장에서 달리지 않는다는 뭐예요? She doesn't run in the playground. 오케이, 5번. 그들 거의 슬퍼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 그들은 슬퍼한다부터 만든 다음에 뭘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hardly나 sometimes 둘 중에 하나를 넣으란 말이죠. 뭐 어느 걸 넣어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그들이 슬퍼한다는 뭐예요? They are sad. 여기다가 뭐 hardly 넣을까요? hardly 넣으면 어떻게 된다? They are hardly sad.
아이도 저러고 있습니다. 그들이 슬퍼하지 않는다가 뭐예요? They are not sad. They aren't sad니까 are 뒤에 not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들이 슬퍼하지 않는다가 they are not sad니까 그래서 여기에 빈도우사 hardly가 들어가면 they hardly are sad가 아니고 they are hardly sa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어떻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다고 했어. 도비디 일반화. 여기는 비동사고요. 비동사 뒤에 빈도우사 왔죠.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맛이 들어가야 미치다. 조비디 일반화는 도대체 뭐야? 어느 나라 말이야?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항상 화가 너는 화낸다부터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화낸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항상을 빼고 너는 화났다부터 하면 되겠죠. 너는 화났다. You are angry. 그럼 여기다가 항상을 집어넣어서 만든 문장? 그렇죠. You are always angry. 이렇게 해주면 된다. 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죠. 아우, 초딩들한테 하도 소리 질렀더니. 다음, 저는 거의 과자를 먹지 않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거의 과자를 먹지 않는다. 그러면 저한이 과자 먹는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저한이 과자를 먹습니다. John eats snacks. 그렇죠. John eats snacks. 그럼 여기다가 이번에는 셀덤 넣어보란 말. 셀덤 아가 하늘 했으니까 이번 셀덤. 셀덤을 넣어서 완성된 문장. Snacks. 그렇죠. John seldom eats snacks. 오케이 okay, 그래서 존이 과자를 먹지 않는다는 뭐예요? Eat snacks니까 doesn't 들어갈 자리에 빈도부사 똑같이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오케이 okay, 8번 우리는 자주 TV를 본다. 그럼 우리 TV 본다부터 만들어 볼게요. 우리 TV 봐요. We watch TV 됐습니까?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란 얘기고 Open 집어넣으란 얘기고 Open 집어넣어서 완성된 문장 Watch TV. 우리가 TV 보지 않는다는 뭐예요? Watch TV니까 don't 자리에 open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다음 그녀가 운다. She cries. 오케이 이거부터 쓰면 어떡하냐.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자주 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she cries에다 뭘 집어넣으래요? open 집어넣어서 완성된 문장. She often cries 하면 되겠죠. 그녀가 울지 않는다가 뭐예요? 그렇죠. She doesn't cry니까 doesn't 들어갈 자리에 often 집어넣어서 She often cries 하면 그녀가 자주 운다. She cries often이 아니고요. She often cries입니다. She doesn't cry라며. Not 들어갈 위치. 그러면 조비디 일반합 중에서 뭐예요? 이번 9번 문장은. 그렇죠. 일반이죠. 일반 동사 cry가 사용됐으니까 일반 동사의 앞, 조동사 비동사 했을 땐 조동사 비동사 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 파리가 항상 책에 있대. 그 파리 미쳤나? 왜 존재 해석이 있나? 그러면 일단 항상이란 말 빼고 누가다? The 다까지 해야죠. The fly is 어디에? On the book.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란 얘기고? Always를 집어넣으란 얘기고 그럼 Always 집어넣어서 완성된 문장 On the book The fly is always on the book. 오케이 그래서 그 파리는 그 책 위에 없다가 뭐였으니까 오케이 doesn't입니까? isn't입니까? isn't 여기에 뭐 일반 동사 사용됐나요? 헤이 초딩들한테 내가 지금 요새 막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뭔 얘기하는지 알아? 이 세상에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뭐가 있거나 뭐가 있는 거 비동사가 있거나 일반 동사가 있는 경우 일반 동사라고 안 하겠지 걔들한테는 하다시가 있는 경우라고 그래서 하다시가 있을 때 묻고 답하는 말하고 비동사 있을 때 묻고 답하는 말이 다르다고 몇 번 얘기했냐 막 이럽니다. 이들도 초딩들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어디에서 그 책을 사니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표현은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죠. 왜냐하면 사다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문장은 비동사 있는 문장이에요?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하다시 들어있죠? 그쵸? 그러면 어디에서 사는지 궁금하니까 문장의 시작은 where? 그 다음에 그녀가 사니? Does she buy? 무엇을? W. 그래서 왜, where is she buy? 초등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봐. Where is she buy가 왜안 되지? buy가 하다시니깐요. 를 그렇게 몰라. 맨날 is she인지 does she인지 맨날. 응? 여러분들 그 수준은 아니죠, 설마. 오케이. 계속해서 11번. 오케이. 그래서 잠깐만요. 이렇게 왔다 갔다 난리야. 오케이. 그들이 자주 공원으로 간대요. 오케이. 그럼 자주란 말 빼고 그들은 공원 간다부터 만들어 볼게. 그들이 공원 갑니다. They go to the park. 그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란 얘기고, often 집어넣으란 말이고, often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They often go to the park. 그들이 공원으로 안 간다가 뭐니까? They don't go to the park. 그러니까 they often go to the park.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2번. 우리가 항상 여기에 있대요. 우리는 항상 여기에 있다. 그럼 항상이란 말 빼고 우리가 여기 있다부터 만들면 누가다? We are. 어디에? Here. 여기다 always 집어넣으면 We are always here. 오케이. 우리는 여기 없다가 뭐니까? We are not here. We aren't here니까 여기에 not이 들어갔고 이 위치에 빙동사 똑같이 들어가면 되겠다. 자, 그러면 보통이란 말을 빼고 그는 방 안에 있다부터 만들면 되겠네요. 그는 있다. He is 어디에? In his room.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Usually. 그래서 usually 넣어서 완성시키면 In his room. Usually in his room. 아이고 이상한 거 썼네. 오케이. 그러면 그는 그의 방에 없다가 뭐니까? He isn't in his room이니까 not 들어갈 위치에 똑같이 usually 넣으면 되겠고요. 다 봤어?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문장은 어떤 문장이랑 어떤 문장이 있대? 그래서 뭐야 펭수 한번 본 거지 그냥 펭수 열심히 유튜브에서 본 거랑 똑같지 지금. 이 세상 모든 문장은 뭐랑 뭐가 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해서 맨날 붙여놓으면 되지 영어에서는. 뭐가 중요해서 맨날 붙여놔야 된대. 뭐 봤냐? 다시 봐. 내가 물어볼 거니까. 그뭐뭐 유튜브로 그냥 뭐춤뭐뭐 네가 좋아하는 뭐뭐 유튜브로 뭐 보는 거 좋아해요? 게임 방송 보는 거 좋아해? 애들 요새 그런 거 많이 보잖아. 게임 방송 보는 거 하고 그거 뭐야 수업 보는 거 하고 똑같은 태도로 봐갖고 되겠어? 그러면 네가 거기서 보고 기억에 남는 거 나한테 한번 얘기해 봐. 뭐가 기억에 남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아? 기억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이씨, 총각, 뭐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주말에까지 내가 숙제를 내줘야 돼? 주말에 좀 놀자, 그치? 그럼 여태까지 너이긴 시간 동안 여기 앉아 있었는데 뭐 했어? 그럼 뭐 했는지 한번 얘기해 봐. 뭐 했어요, 셀 없이? 영상 보고 기억에 남는 건 뭐가 있나요? 에이, 할수 없다. 아, 뭐 주말에 또 숙제 해야죠. 그래서 너무 길게 끌지 말고 오늘 밤 10시 전까지 다시 보고 기억에 남는 거 동영상 보고 뭘 몰랐는데 뭘 알게 됐는지 나한테 써서 보내줘. 알겠습니까? 오케이. 고맙습니다. 이거 의자가 책상에 안 들어. 맞나? 그럼 바꿔. 이런 거 했으면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잘 돼가. 고생이 많았어. 하여튼 너 따박 안 맞았잖아 그러고 보니까. 따박 안 맞았어. 아, 네, 제가 원래 여기 5시에 도착했거든요. 그 저게 도착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을 돌아와야 돼가 될수 아, 그 돌아오는데 한 4분 걸렸구나. 네. 그렇구나. 나도 좀 빨리 걷도록 해야 되겠네. 오는데 나한 2분이면 되던데. 근데 4분이나 걸렸어. 헤이, 뭐 선비처럼 이렇게 에헤 이러면서 왔나봐. 헤이, 14번. 나는 그녀의 엄마를 자주 만난대요. 자주란 말 빼고 누가다? 아이가 미탄다. 훔. 얼마? I meet her mom에다가 뭘 집어넣으란 얘기고? often 집어넣어서 문장 완성하면 I often meet her mom. 그래서 나는 그녀의 엄마를 만나지 않는다는 뭐예요? I don't meet her mom. 그래서 조비디 일반합 중에서 뭐예요? 일반합이죠. 일반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우리는 거의 싸우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빼고 우리는 싸운다부터 만들면 되겠네요. 우리는 싸웁니다. We fight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이번에는 둘 중에 뭐 넣을까? 하드리 넣을래요? 그러면 하드리 넣어서 문장 완성하면 We hardly fight.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뭐예요? We don't fight죠. 하드리는 빼면 되고 We don't fight. 그러면 조비디 일반합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일반 fight 앞이란 말이죠. 그냥 일반합 그뭐 영문처럼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래서 fight 앞에 있구나. 일반 앞이구나. 오케이. 그다음 그 남자가 돌을 자주 던진대요. 자주란 말 빼고 누가다? The man throws what? A stone. 그럼 되겠죠. The man throws a stone.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란 얘기고? often 집어넣으란 얘기고 often 넣어서 완성시키면 throws a stone. 그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가 돌 던지지 않는다는 뭐예요? 그렇죠. The man doesn't throw a stone. 그래서 조비디 일반합 중에서 일반 throw의 합.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나는 가끔씩 편지를 쓴대요. 가끔이란 말 빼고 누가다? 아이가 write 한다. What? A letter를 I write a letter. 됐습니까? 예, letter란 단어는 명사니까 그냥 쓸 일은 없겠죠. A letter나 the letter나 뭐 letters 이런 형태로 볼 거고요. The letters나 뭐.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Sometimes 넣어서 완성시키면 그렇죠. I sometimes write a letter. 난 편지 안 쓴다가 뭐예요? Write a letter니까 조빈이 일반합 중에서 일반 동사 write 앞에 I sometimes write a letter. 헤이, 너는 항상 과자를 산대요. 항상 빼고 누가다? 유가 바이 한다. 무엇을? 스낵스를. You buy snacks.
오케이, 여기다 뭐 집어넣으란 얘기야? Always 넣어서 문장 완성시키면 buy snacks. 그쵸? You always buy snacks. 너 과자 안 산다가 뭐예요? You don't buy snacks니까 저 buy라는 일반 동사 앞에 넣으면 되겠다. 항상이란 말 빼고 우리는 행복해요. We are happy.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란 얘기고 always 넣어서 완성시키면 happy.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가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비디 일반합 중에서 비동사 뒤죠. are 뒤에 와 있죠. We are always happy. 오케이. 강조하고 싶으면 always we are happy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 문장 중간에 넣으라면 여기에 we 뒤가 아니고 are 뒤에 넣어야 된다. 그 다음 그들이 대개 공원에 있대요. 대개가 있다는 얘기가 맛있겠다. 재미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They are 어디에? In the park 할까요? 네, the park, in the park 상관없겠고요. They are in the park.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으란 얘기고? Usually 그래서 usually 넣어서 문장 완성시키면 in the park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실 데가 없어서 여기서 오시는 건가? They are usually in the park. 그래서 여기다 not 집어넣으면 그들이 공원에 없다가 뭐니까? In the park. 그러니까 they are usually in the park고 조비디 일반합 중에서 비동사 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스티브는 거의 코를 골지 않는다. 그래서 거의 하지 않는다 빼고 스티브가 코를 곤다부터 만들면 스티브가 코를 곤다. 스티브 snores. 그러면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란 얘기고 이번엔 뭐 넣을까? 셀덤 넣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셀덤 넣어서 문장 완성시키면 snows. 스티브 셀덤 스노어즈 하면 되겠죠. 스티브가 코 골지 않는다가 뭐니까? 그렇죠. 스티브 더즌 스노어니까 조비디 일반합 중에서 일반 동사 스노어 앞에 셀덤이 와야 된다. 스티브 하드리 스노어즈 셀덤 스노어즈. 오케이. 제인이 자주 노는데요. 승빈이가 자주 노는데 우리는. 그치? 우리 늦기 전문 승빈이잖아. 아이구나 너도 한 번씩 늦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자주란 말 빼고 제이는 늦는다. 오케이. 제인 late. 그쵸. late가 늦다라는 동사죠. 처말았네. late가 동사인지. 오케이. 제인 is late죠. late가 동사니? 늦다냐? 그러면 late 뭐 get up late 이런 거 이상한 말이구나. Late morning은 뭐예요? Late morning. 늦은 아침. 그렇죠? 여러분도 하루를 시작 이제 그렇게 못하겠구나. 안 됐네. 좋았는데 그동안 그치?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라는 얘기고 often이란 말 집어넣으라는 얘기고 often 넣어서 완성시키면 Jane is often late.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 not 넣으면 Jane이 늦지 않는다는 뭐니까 그렇죠. Jane is not late. Isn't late. 그래서 조비디 일반합 중에서 비동사 뒤에 동사가 있고요. 오케이. 방 안에 있는 소년이 좀 정신이 좀 빠졌죠. 역시 나갔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 항상이란 말 빼고 방 안에 있는 소년이 미소 짓는다부터 만들면 누가? 더 보이가. 그렇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죠. 더 보이 인더 룸이 뭐 한다? 스마일즈 한다. 됐습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으란 얘기고, 뭐야? Always 집어넣으란 얘기고, Always 넣어서 완성시키면 스마일즈. 됐습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He always smiles. 오케이. 그래서 간단 버전으로 생각합시다. 그가 미소 짓지 않는다는 뭐야? He doesn't smile. 그러니까 doesn't 들어갈 자리에 always 넣고. 됐습니까? 그래서 조비디 일반합 중에서 일반 동사 앞에 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방 안에 있는 애가 보통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학교를 간답니다. 그래서 누가 the boy in the room이 뭐 한다? goes to school. 오케이. 더를 넣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더를 넣으면 다른 볼일 보러 학교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딴일 때문에 학교 간다는 얘기고요. 여기 더를 빼면
공부하러 학교 간다는 얘긴데요. 뭐 보이가 학교 갈 일은 공부하러 가는 거겠나? 담배 피러 가는 건가? 설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악만 길어봤자 희니까 간단 버전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란 얘기고? 그렇죠. Usually 넣고 he usually goes to school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가 학교 가지 않는다는 뭐니까? He doesn't go to school이니까.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usually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친구도 이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자주란 말 빼고 누가다? 아이가 뭐 한다? 래프 한다. 어디서? In the classroom.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으란 얘기고? Often 넣으란 얘기고 Often 넣어서 완성시키면 Lab in the classroom. 오케이. 내가 웃지 않는다는 뭐니까? I don't laugh니까 일반 동사 앞에 빈동사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항상이란 말 빼고 그녀는 행복하니? 그렇죠. Is she happy?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lways 넣어서 완성시키면 그렇죠. Is always she 하면 앞이 너무 길어져서 싫어한다 그랬어. Is she 하는 게 묻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Is she부터 하고 always를 뒤로 붙인다. Is she always happy? 여기에다 not을 넣으면 이건 그건 나중에 하자 부정문 말할 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묻는 문장이네요. 자, 항상이란 말 빼고 그는 학교 가니? Does he go to school? 오케이. 그럼 원래 위치는 always를 여기다 넣는데 뭐 하는 게 묻는 느낌 사니까 does he 하는 게 묻는 느낌 사니까 그래서 always 집어넣어서 문장 완성시키면 always go to school. 그렇죠.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 동사 앞이고 be 동사 뒤긴 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쭉 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얘는 나중에 써먹게 저장해 놔야지. 굼벵이 기타 옵션 그다음에 의문문은 수업 시간에 바로 한다고 했죠잉. 그럼 한 명씩 시켜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지. 네, 그래서 눈으로 쭉 풀고 계세요. 이제 한 명씩 해야 되니까.
자, 일단 25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넌 학생이니? Are you a student? 안 되겠죠. Are you a student? Yes, I am. I am not. 오케이, 그다음에 누가니? 누가니? Are you go? 어디로? To the park. 오케이, 그다음에 그녀는 쌤이니? Is she teacher? 오케이, 그다음에 그 소년들이 그 공을 차니? Are the boys kick the balls? 오케이, 그 애들이 그 문을 열이 does his son open the door? 그다음 너는 그 책을 사니? Are you by the book?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개 중에서 틀린 거몇 개인지 얘기해 주세요. 몇 개인지 맞춰봐. 이제 틀린 게몇 개가 있을까? 두 개가 틀렸더라. 오케이.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거 해야 되겠다.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다 찾았나요? Are you a student? Are you going to the park? Is she teacher? Are the boys kick the balls? Does this open the door? Are you by the book? 오케이, 꼴랑 8개 풀었는데, 그치? 그래서 이제 한 명씩 할 거야, 다음부터는. 오케이, 그래서 몇개 틀렸? 자, 일단 한개 틀렸다. 다 세려놨죠, 몇개 틀렸는지? 두개 틀렸다. 날 쳐다보지 마세요, 왜. 눈치를 보고 있어. 세개 틀렸다. 오케이, 그럼 다 들었으니까. 그럼 일단 Are you a student 맞나요? 니들이 Are you a student 해갖고 내가 고쳤으니까 이건 맞겠지 뭐. 오케이. 그 다음에 Are you go to the park 맞나요? 틀렸습니까? 도대체 어디가 틀렸는데? Do you go to the park야? 왜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be 동사 들어가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어? 문장은 이 세상의 모든 문장, 아까 쟤한테 물어봤는데 그거지 뭐. 비동사 아니면 하다시 둘중 하나야. 너 그럼 둘 중에 뭔데, 이거 도대체. 가다란 뜻을 가진 말이 있어, 없어랑 똑같은 질문이야. 가다란 뜻을 가진 말이 있어, 없어. 있는데 그게 누구고? 고고. 그럼 고는 하다시인데 얘가 비동사랑 같이 쓰겠냐? 응? 아이고가 이상하게 어딨어. 두유고우지. 됐습니까? 그 여기에서 대답은 yes, I am. 이렇게 하면 되지. Do you go to the park? 에 대해서 만약에 공원에 간다면 뭐라고 대답한다? 완성네. 오케이, 그 다음에 Is she teacher? 맞습니까? 오케이, 틀렸습니까?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오케이, she면 분명히 한 명일 거고 명사를 이렇게 쓰는 일이 어딨나 영어에서. A teacher 하든지, the teacher 하든지, teachers 하든지, the teachers 하든지 넷 중에 하나는 해야지. 관사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관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는 어떤 경우에 쓴다? 몇 번째 얘기하는데? 첫 번째 얘기하는데 그것이 몇 개일 경우? 한 개일 때. 그러니까 어를 쓰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얘기하는데 한 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어제 책을 샀어. 그런데 그 책이 무지하게 재미가 없었다. 이런 얘기 한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책산 얘기를 하고 그 책이 어떻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제 책을 샀어 라는 표현을 할때 이때 어를 써안 써?
내가 어제 책을 샀는데 그 책은 무지하게 재미가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한다 치자. 그러면 내가 어제 책을 샀는데 라는 말을 영어로 할때 그때 어가 필요해 필요 없어? 그렇죠. 그때 써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책이 재미가 없었다 라는 얘기할 때 어를 써안 써? 왜안 씁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책을 다시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때는 더 부욱해야 된다고요. 그게 어하고 더의 차이점이라 했습니다. 어? 어머니 전화 왔는데? 오케이.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급한 일이신 모양이네. 예. 아, 예. 아, 지금 혹시 그거 하시면 제가 자, 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표지 보내드리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보자. 그래서 책을 지금 사러 가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 학생들이 구멍을 차니라고 묻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Are the boys kick the balls? 맞나요? 아니요. 틀렸습니까? 이거 쳐야 되는데 그러면. 어? 시 차다니까 보이스 그렇죠. 말고 딸겠습니다. 그렇죠. 킥이 차다인데 도대체 여기 비동사는 뭐 할로 차다이니입니까? 차다이니? 차니를 만들어야지. 차다이니? 차다이다 이럽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Does his son open the door? 맞나요? 틀렸나요? 맞았죠. His son 안 만기로 맞자. He does he open the door 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Open 이 열린이란 open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열린도 되고 열다도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열다라는 당당한 하다시로 사용됐으니까 does he open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Are you by the book? 맞나요? 틀렸죠. 사다가 있는데 도대체 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알아 그러겠죠. 여긴 누구 난 누구. 아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러겠죠. 여긴 일반 동사 넌 누구 이러겠죠. 다 바이가. 바이가 두 R 보고 막 뭐라고 하겠죠. 이 새끼야 너 여기 왜 있는 거야 이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이러면서 욕막 하겠죠. 그래서 몇개 고쳤더라? 네개 고쳤나? 꼴랑 여섯 문제 틀렸는데 네 개나 틀리냐? 어우 이 똥강아지들아 아우 자랑스럽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승빈이부터 그들이 그 의자에 앉니? 오케이 they sit the chair. 그래서 8번 그녀의 어머니께서 공원으로 가시니? 예. 오케이 그 다음 이것은 책상이니? Is this a desk? 오케이 그래서 세 문제 중에서 세 개씩 풀면서 갑시다 그쵸? 그래서 세 문제 중에서 몇개 틀렸어? 틀린 거 없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그 의자에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죠? The chai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이죠? 그렇죠? 그러면 the chair가 아니고 the chair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전치사 왜 쓴다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만들어주는.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이상한 뜻이 되겠죠. 그렇죠. 의자를 막 부숴가지고 막 분해해가지고 그 안에 막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의자 속에 앉아요? 의자 위에 앉아요? 오케이, sit on the chair. Do they sit on the chair?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does가 사용된 이유를 초딩들한테 막 물어봐요. 막 초딩들한테, 야, 여기는 왜 do가 아니고 does가 와? 이러면 애들이 뭐라고, 똘똘한 애들이 뭐라 그러게?
벌밤이 쉬니까 아 3인 다수 나 이렇게 어렵게 안 가르쳐 됐습니까? 벌밤이 쉬니까 더쉬 그래서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Does her mom go to the park?는 어떤 문장하고 그렇게 어려운 말 안 써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Does she go to the park?하고 똑같은 규칙 두 시 본 적 있냐? 막 이러면 Does she 당연히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 다음 이 this desk는 이것은 책상이니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자 이번에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do they sit? does her mom go? is this?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부분이었고요 계속해서 이번 지민이부터 해볼까? 그들이 우리를 좋아하니? 라이크스 위 어스 Do they like us?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그 공원에서 산책하니? 그 다음 그들이 책을 펼치니? Do they open the book? 오케이 그래서 셋 중에 몇 개 틀렸어요? 한 개 한 개 틀렸다? 딴 사람도 할 때 보고 있었죠? 그렇죠 자기 거 포함해서 뭐 이렇게 하고 몇 개 틀렸어요? 모르는 게 어딨어 메타인지를 해야지 메타인지 몇 개 틀렸어요? 한 개 틀렸다? 몇 개 틀렸어요? 한 개 틀렸어요? 몇 번 틀렸어요? 10번 그럼 어떻게 고쳐봐 자 이게 지금 묻는 말이죠 묻는 말 그렇죠 묻는 말이면 여기에 있는 하다시는 껍데기죠 껍데기 뭐가 빠져나갔으니까 두나 더즈가 빠져나갔죠 여기는 절대로 이게 올 일이 없습니다 아무 뭐 여기에 뭐가 두가 빠져나갔는데 likes 될 일이 뭐 있냐 게다가 데이야 데이 여기 he나 she나 it이면 그나마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뭐 he likes she likes 근데 이거 묻는 말인데 그러면 he 여기 아, 묻는 말이다 여기 아무리 he she it이어서 it이어라 봐라 여기 s 붙나 안 붙나 어? 얘가 그러겠죠. 얘 like가 얘 보고 그러겠죠. 난 뒤에 물음표 딱 보고 like가 뒤에 물음표 딱 보고 아 나는 s 붙일 일이 절대 없구나 이러고 있겠죠. 어? 절대로 s 붙일 일이 없구나. 그래 안 그래? 어?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번 승빈이부터인가? 오케이 우리가 그 책이 필요한가요? 위니더브 자 계속해서 스티브가 교실에서 웃습니까? 이상한 정신 나갔나 보다 더 이런 줄 알았네 이제 스티브 left 알았어 알았어 대문자 해줄게 아이. left The glass room. 오케이 계속해서 그는 공원으로 가니? Does he go to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어 몇 개 틀렸어요? 어? 뭐, 아 틀린 거 없다 아니 모르겠다 똑바로 얘기해 모르겠는 건 없다니까 모르겠는 게 어딨어 네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해 자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애죠 모르겠다 응.
성적이 높아질 가능성도 없고 낮아질 가능성도 없고 계속 그 상태입니다. 메타 인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몇 개? 몇 개? 한 개. 오케이. 몇 번, 하여튼. 그 다음에 또, 몇 개? 틀린 거 없고, 몇 개? 한 개. 오케이. 그럼 틀렸다는 사람은 몇 번이 틀렸어요? 14번이 틀렸다. 14번 뭐가 잘못됐는데? Does Steve left in the classroom? 자, 그러면 Does Steve left in the classroom으로 만약에 고쳐야 된다면 그거는 무슨 얘기하고 또 얘가 뭐라고 얘기한 거 똑같은 거야? left가 웃는 이야 웃다야? 네 생각은 어때? left가 웃는 이야 웃다야? 오케이. 그러면 제 말이 맞아 틀려? 오케이. 우리 여태까지 읽어 배웠어. Does Steve left in the classroom?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너한테는 뭐야 지민이 너한테는 안 물어봤으니까 지민이 지금 뭐 하고 있으면 되냐면 다행히 안 물어봤다 이게 아니고요 네가 생각한 거하고 맞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 알겠습니까 다음번에 또 너한테 물어볼 거니까 먼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지인이부터 해볼까 지인이 손 뭐야 뭐 지인이 지민이 성 승빈이 아따 이름도 너무 헷갈리는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오케이 16번 Is that a book?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계속해서 Do you read the book?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지인이부터 다른 사람들 하고 있는 거 잘 봤죠? 오케이 그래서 몇 개? 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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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틀렸으니까 빨리 찾으세요 라고 하면 나쁜 선생님이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19번 이번에는 지민이, 승빈이, 지인이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그 의자에 앉니? 온더 체어. 시스 온더 체어. 오케이. 콜 됐어? 오케이. 다음. Does their child by the book? 오케이. 맞아? 오케이. 그다음. Do they happy? 오케이 그러면 누구부터 이번에는 승민이부터 지민이부터 지민이부터 세 개 중에서 몇 개? 틀린 거 없고 한 개 틀렸고 틀린 거 없다 모르겠다 틀린 거 없는 거 같다 그럼 틀렸다는 사람은 어? 21번이 틀렸다고? 도대체 어디가 틀렸는데? Are they happy 해야 된다고? 왜? 해피 행복하다 아니었어? 행복하리잖아요. 해피보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해피보이 이런 표현이 돼? 이건 어떤 아니 해피보이가 돼 안 돼? 이거는 어떤 씨랑 이런 씨가 만나가지고 해피스토리 이런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어떤 씨가 아니 그러니까 해피스토리가 돼 안 돼? 돼요. 해피엔딩 이런 게 있어? 있어요. 그렇구나 몰랐네. 해피 엔딩 이런 거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어떤 엔딩? 행복한 엔딩. 해피는 그 뭐 어떤 시야 하다 시야? 오케이 여태까지 이거 했다. 우리 초딩들 뭐라 할 게 아니구나. 됐습니까? 우리 중딩들도 이러는데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아우. 계속해서 이번에 승빈이, 지인이, 지민이 차례죠. 오케이. 잠깐만 하나가 모자라네. 세 개 하고 두 개 더 써놓고 27 아니다 일단 세 개 하고 나서 하자 오케이 그래서 먼저 시작 Do the boys left?
to the boys left. 오케이, 계속해서 더즈 전 오픈 더 북. 자, 계속해서 or is teacher angry. 봐, 여기가 번역기 못 쓰잖아, 그치? 지민아. 이런 식으로 수업하니까 번역기를 못 쓰지, 그치? 그래서, 아,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됐었구나. 아까도 이렇게 했구나. 그럼 지인이부터 몇 개? 없다고? 오케이, 또 몇 개? 몇 개? 앵그리 어떤 시니까 is he, is she angry 하면 될 거고 does he open 하면 될 거고 do they laugh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다음 부분 선생님이 타이핑 할 동안 뭐 써도 돼? 뭐 또 쓰기까지 하십니까? 쓰라고 쓰고요. 오케이.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양일까? 많은 동물들 중에 왜 하필이면 사슴일까? 그 많은 동물 중에 이유를 알았어요? 까먹을 수도 있지. 자, 그래서 25번 이번에는 아, 25번 아 왔다 갔다 합니까? 아, 미안하네요. 이건 내가 할게요. 그쵸? 그래서 지민이부터 너희들 그 책을 덮니? 아까 지민이 했지? 승빈이부터구나? 승빈이 예, 예? 그래서 너희들 그 책을 덮니? Do you close the book? Do you close the book? 맞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o their child like the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s he sad?
오케이. 그래서 승빈부터 몇 개? 틀린 게 없고 여기서 진 한 개가 틀렸다? 오케이. 틀린 게 없다? 진이 어느 게 틀렸는데? 몇 번? 26번?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건 없다니까? 네, 둘을 더 주로 바꿔야 돼. 둘을 더 주로 바꿔야 된다고? 왜? 그 배열 차이 내가 그 P나 C여가지고 대어 차일드 데이 아니야? 아니 그들의 아이언즈 아이는 한 명이어서 그들이면 여러 명이잖아. 그들은 부모님을 나타내는 거 같아가지고 그래? 그들의 아이가 한 명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저기는 그들의 아이 들이 없어가지고 파란색 없어졌네. 그렇죠? Their child does he like them 또는 does she like them 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어? Do they가 아니고요 이거. 이거 he나 she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를 자꾸 생각해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8, 29, 30 이번에는 지인, 지민, 승빈 가볼까요? Does Jane read the book?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맞아?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은 공을 들어 올리니 today 앞에 보면 히트 얘기 다 있는데 today 모르겠다. 아무거나 해. 모르는 건 없으니까 우리는. All the ball. 오케이 계속해서. 이제 she strong. 오케이 그래서 지인이부터 몇 개? 없다. 또 지민이 한 개. 오케이 또. 없다. 어, 어느 거? 29번. 어떻게 고칠까? 에이, 그런 거 없다니까. 오케이, 다 맞았죠. 오케이, 홀드 하면 이런 뜻이에요. 홀드. 됐습니까? 홀드, 홀드. 오케이, do they hold the ball? Is she strong? 어, 이거 틀렸네. Does she strong 이잖아. 이 멍텅구리들아. Strong. 힘 세다잖아. 힘 세다 아니야? 스트롱 보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어, 미안하구나. 몰랐구나 내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1, 32, 33 이번엔 지민이부터인가? 아까도 지민이부터였나? 누구부터야? 지민이부터 맞아?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Did he laugh? 오케이 계속해서 어? 승빈인데 승빈이? 어. 어,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네. Do the teachers bounce the ball? 오케이 계속해서 Student close the book? 오케이 Student, Student가 됐구나. Student Student 스튜던츠. 그럼 이것도 이렇게 고칠까? 아, does the student close the book? 이렇게? 아니요, 스튜던트. 스튜던트? 네. 에이, 스튜던트는 스튜던츠 해야 제맛이지. 네. 그치, 스튜던트는 스튜던츠 해야 제맛 아니야? 왜? 더 주고 왔다고? 그럼 이거 두로 고치면 되지 뭐. 아니, 안 고칠 거야. 안 고칠 거야? 스튜던트 해야 제맛 아니야? 이거 지울까 놔둘까? 지워야 돼. 지워야 돼? 에이, 알았어. 그렇게 하라니까. 자, 그래서 아 너로 끝났지? 네. 어, 그래서
틀린 거 없고 한 개 틀렸다고? 틀린 거 없고?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고 이제 잘못 계산하는 사람은 딱밥 맞을 거야 진짜 오케이 그래서 한 개 틀렸습니다 33번 33번 틀렸다 일단 어 33번 어떻게 고칠까? 33번 어떻게 고치고?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다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지 맞는 것 같은 건 뭔데? 잠깐만 하나씩 따져볼까? 여기 이거 한번 길어봤자 이 학생이 남학생이면 he고 이 학생이면 she라고 뭐 he라 치자 그러면 does he close가 맞아? 맞단 얘기야 지금? does he close가 맞아? 네. does he close가 맞단 얘기는 close의 뜻이? 닫다 어, close가 뜻이 닫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러면 does he close까지 맞고 뭐 the book 맞고 틀린 데 없네 그러면 그치? 그러면 이거는 그럼 어때 이거 do the teachers bounce the ball 이거 안만 길어봤자 the teachers 안만 길어봤자 뭐고 they고 bounce가 튕기느니야 튕기다야 그러면 do they bounce까지 맞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the ball 하면 될 테니까 맞고 그럼 이게 틀렸나? 네 응? Does he 라고? left가 운눈 아니었어? 아까도 이거 어디선가 틀렸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 괜히 기분 탓인가? 아까도 left를 어떤 시라고 했는 애가 있는 것 같은데 번갈아 가면서 하네 너였어 그래 됐습니까? 아 이제 감 잡을 때도 된 것 같은데 그럼 누가 할 차례지? 이거 승빈인가?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교실 안에 있니? 그 the students, the classroom. 네, 그래서 너는 그 공을 패스하니? 좋아해요. Do you test the ball? 네, 계속해서 또 들다가 또 걸려서 아까 그거 쓰면 돼. 우리 이제 뭐 다빈치 코드 뭐 이런 거 게임하는 거야 이거 그렇지 무슨 규칙이 있어 그 규칙에 맞게 하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to the girl. Hold the ball. Okay.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할 때 딱 처음 보고, 그러니까 영어에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다나 누가 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럼 누가 다를 성공적으로 만들면 문장은 거의 다 끝난 거야. 영어 문장. 그래서 선생님이 중어동사가 누가 다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누가 다 또는 누가 니를 만드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꺼번에 몇 가지 생각을 하면 되냐? 세 가지 생각하면 돼. 어? 그럼 한꺼번에 세 가지 생각하기 어렵잖아? 그럼 하나씩 해봐. 첫 번째, 이 문장은 be 동사 쓸 것인가, 하다신가. 오케이? 그럼 여기서 갈림길이야. 아까 여러분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할 때 뭐, 첫 번째 해갖고 이 조건이면 이 길로 가시오. 지 조건이면 일로 가시오. 이런 거잖아. 그럼 첫 번째 딱 갔어. 이 동사는 딱 갔더니, 자, 지금부터 문장을 할 건데, 자, 이런 표현 할 거예요. 했는데, 문이 두 개 있어. 문이 두 개 있는데 이 표현 하고 싶으면 하다시인가요? 비동사인가요? 했어 그치? 그러면 어 이거는 아무래도 하다시네 그럼 이쪽 문을 열고 딱 들어가지 그치? 하다시 써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보여? 그러면 이 속에는 두가 숨어있나요? 더즈가 숨어있나요? 이 규칙이야 그러면 자 여기서 첫 번째 이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 하다시인가요? 비동사인가요?는 여러분들이 뭘 할 때 똑바로 공부해야 되는 거야? 단어를 공부할 때 똑바로 공부해야 되는 거야 sad가 슬프다야 슬픈이야 슬프다 그렇죠 슬픈이죠 late가 늦은이야 늦다야 늦은 그러니까 만약에 딱 와갖고 자 그 남자는 오늘 학교에 지각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이 표현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아 이 문장은 하다시다 하고 잠깐만 그 다음부터 이제 다 박살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첫 단계는 뭐야 여러분 단어의 뜻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초등부일 때 계속해서 이건 무슨 시야 무슨 시야 뒤에 딱지 않도록 계속 한 거야 첫 번째 문은 엉뚱한 문 열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럼 그렇다 치자. 그래서 내가 먹을까?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갑니다. 이런 간단하고 했어. 자식부터 나는 학교에 뭐 9시에 갑니다. 이런 얘기, 9시 시각인데? 어쨌든 학교에 9시에 갑니다라는 얘기 할 때 내가 하다시 쓴다고 잘 들어왔어.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안에 고를 쓸 걸, 고는 뭐 당연히 가다니까 내가 하다시 쓴다고 들어왔지. 그럼 이거가지고 이번엔 너는 몇 시에 학교 가니를 갑자기 만들어 보래. 그치? 그럼 이번에는 뭐야? 두를 쓸 거냐, 더즈를 쓸 거냐지. 그럼 하는 행동은 I니까 난 당연히 어쩜 눌러야 돼? 두를 쓴다는 쪽을 들어와야지. Do you go 해야지. Does you go. 이 게임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응? 이 표현 하는데 어떠시 쓸 거냐, 하다시 쓸 거냐를 따지고 있는 거야. 만약에 하다시를 쓰는데 묻는 문장이라면 do you 할 거냐, does she 할 거냐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계에서 자, 그래서 그 학생들이 교실에 있니? 이거 Do the students in the classroom?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렸죠. 이거 어떻게 맞습니까? 어? Do의 뜻이 뭐예요? 하다. 아, 있다 아니야? 어? 그럼 이제 옛날 자 비디오 여러분들 머릿속에 비디오를 막 거꾸로 돌려봐봐. 거꾸로 돌렸더니 뭐 자, MR is를 보고 뭐라 그러고 비동사라 그러고 비동사의 뜻은 무슨 뜻이 있다? 이다와 있다. 그러면 있다를 있니로 만들어놨네. 그러면 이 문장은 하다시 들어가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가는 문장이야? 넌 첫 번째 문을 잘못 연 거야. 어? Are they in the classroom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Are they in the classroom? 됐습니까? 자, 그럼 너는 그 공을 패스하니에 문을 하나씩 여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장 만들고 싶고 패스하다가 있는지부터 따지는 거. 패스하다가 있어요? 있죠? 그럼 이제 하다시 쓰겠다고 들어갔어. 근데 물으래. 그렇죠? 그러면 do야, does야? do죠. 당연히 you인데. does you가 어딨어? do you지. do you pass the ball? 맞겠어? 틀리겠어? 맞겠죠? 그렇죠? 그 다음 그 소녀가 공을 드니 만들 거래. 그럼 들다 라는 말이 있어. 홀드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문형과 비동사문이야? 하다시 문이야? 하다시 일반 동사문 열었죠. 그렇죠? 그럼 딱 열면 고르시오. 둡니까 더즈입니까? 따질 차례야. 그러면 두야 더즈야? 더즈죠. 왜? 더 걸 안만 길어봐서 뭔데? 쉰데. 지금 두시 홀드 하고 있어. 두시 홀드. 에이? Does the girl hold the ball이죠? 알겠습니까? 니들 게임 잘하잖아. 할리갈리 어떻게 해? 할리갈리 어? 딱 해요. 다 탁 하잖아. 와, 왜들 보면 막 겁나 빨라요. 막 탁탁 막 이러고 있어. 이거 똑같은 거야. 이것도 어떤 규칙들이 있어. 어떤 규칙. 다만 첫 번째 문을 여는 게 힘들어. 첫 번째 문. 아, 비동사인가? 왜? 여러분들이 앵그리를 자꾸 뭐 어떤 선생님들은 내가 너무 강박적으로 가르치는 걸 수도 있어. 나는 근데 그걸 철저하게 따져. 앵그리를 애들 초등부들 와갖고 야 앵그리 뜻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화난다 이러면 막 절대로 화난다가 아니야 그래. 앵그리는 화난다 하면 절대로 안 돼. 화난이다 화난 이래. 그때부터 왜 그걸 하느냐. 첫 번째 문을 엉뚱하게 자꾸 열고 애들이 앵그리는 앵그리 볼드가 뭐야 그 뭐 화난다 새야 이래. 앵그리 버드가 화난다 새냐? 아니야 선생님 화가 난 새죠. 아 이래서 둘이 막 웃고 있어. 그렇지 앵그리 버드는 뭐 화난다 새일 리가 없잖아. 이러면서. 어떤 시라고 어떤 시? 래프 웃다야 웃느냐? 웃다를 가지고 웃는 만들 방법은 있긴 있어. 어떻게 하면 돼? 래핑 하면 되잖아. 그렇지? 됐습니까? 그 다음 37, 38, 39 첫 번째 문장은 그 책은 책상 위에 있니고요. 그들은 그 공을 잡니고요.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공을 튕기니 뭐 이상한 문장들입니다. 쉽게 하려고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기본 규칙을 하려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concentrate가 뭔 뜻이야? concentrate, focus. focus, 집중이죠. 집중하다죠. 그럼 넌 집중하니는 뭐야? are you focus야? do you focus야? 살만 붙이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 누구? 아 이건 지인부터 할 차례죠? 그 책이 책상 위에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요?
Is the book on the desk?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이 공을 잡니? Do they catch the ball? 오케이, 선생님께서 공을 튕기십니까? Does the teacher bounce the ball? Does the teacher 왜 이렇게 안 치지 않아? 내가 티쳐인데. 오케이, 그래서 몇 개? 없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 여는 거죠. 비동사야 하다시야. 비동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비동사라 했어. 그러면 이제 고민은 이거죠. am일까, are일까, is일까 이거죠. 그렇죠? 그럼 뭐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해보면 되잖아. 이거.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이거. 그러면 is it이네 이거. is it on the desk? 틀린 데가 한 군데도 없고요. 자, 그 다음 거. 첫 번째 문 엽니다. 하다시야 비동사야. 그렇죠. 잡다란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문 열어. 아, 캐치 딱 생각하고 두 번째 문 열어. 그러면 do야 does야? 그러니까 do they catch the ball 하면 아무 이상 없는 거고. 그 다음 선생님이 공을 튕기니 첫 번째 문 비동사야 하다시야? 아예 하다시. 그렇죠. 바운스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do야 does야? 그렇죠. does he, does she bounce the ball 하면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40, 41, 42. 오케이. 이번엔 지민이부터인가? 오케이. 그들이 어딨니? 아 잠깐만. 그들이 어딨니 할 거요. 그 물고기가 수영하니 할 거고요. 그 물고기들이 수영하니 합니다. 하필 물고기고 하필이면 사슴이고 하필이면 양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re are they? 하면 되겠고.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물고기가 수영하니? Does the fish swi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o the fish swim? 이거 맞아? 오케이. 그래서 끝났으니까 지민이부터. 오케이. Where are they? Does the fish swim? Do the fish swim? 다 맞았나요? 다 맞았다고? 이상한데. 다 맞았어? 다 맞았어?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자, 첫 번째 문 열죠. 하다시 비동사. 비동사. 그럼 MR is 중에 they랑 같이 노는 건 당연히 are. 그러면 they are를 묻는 말 만들면 뭐 are they 할 거고 어디에 있는지 궁금할까? Where are they 하면 돼? 안 돼? 안 속네. 됐습니까? 그 다음 그 물고기 수영하니? 그럼 하다시 비동사. 저 하다, swim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두 번째 do야 does야? Does the fish 안만 길어봤자? It. 그럼 does it swim 하고 똑같은 규칙.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거 똑같네. 저 하다시죠? 하다시 문 열었죠? do야 does야? 오케이. 왜? 그렇죠. 그러면 이거 틀렸잖아. 이렇게 해야 하는 그렇죠. 내가 막 일로 가려니까 이게 막 뜯어 말리네. 선생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지 옥장판 안 사는 거야. 알겠습니까? 사기 안 당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너는 달리니 할 거고요. 그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있니 할 거고요. 너는 과자를 먹니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번엔 승빈이부터죠? Do you run? 오케이. 계속해서 그 다음 Is the teacher with the students? 오케이. 계속해서 뭐라고? Do you get snacks? 오케이. 또 스튜던츠 했네. 오케이. 그래서 다 확인해 봤나요 쭉? 오케이. 그래서 몇 개? 없다 또 없고. 오케이. 그러면 달리다가 있습니까? 그러면 do야 does야? you랑 같이 노는 건 does you 본 적 없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은 일반 동사야 비동사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안만 길어봤자 is, MR is 중에 뭔지 따는 거죠.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죠. 그렇죠. 그러니까 is he with the students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먹다가 있냐?
당연히 있지. 그렇죠? 그럼 두야 더지야? 두죠. Do you is next?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46, 47, 48, 49까지 갈까? 그러면 안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누구 차례지? 지인이 차례지? 두 양이 달리니? 그래서 10 run. 오케이, 계속해서 이거잖아. 이거 그럼 뭐? 원. 오케이, 옥장판 당첨. 그 다음? 더 더 디얼 워크. 그 다음에 이 밑에 건 당연히 두, 아이고 왜 자꾸 한글로 바뀌지 않니 맘대로. 두 더 디얼즈 워크 하면 되겠죠. 왜 자꾸 빨간색이 생기고. 아니, 디얼. 그래서 뭐의 전설? 양사슴 물고기, 양사슴 물고기, 양사슴 물고기가 뭐 어쨌는데? 그렇죠. 잠잘 때 사냥꾼은 뭘 세면서 자면 금방 잠들까? 그렇죠. 그러면 사냥꾼인데? 사냥꾼은 사슴이겠죠. 아, 오늘 사슴 많이. 사냥꾼이 양은 사냥을 할 동물이 아니다. 기르잖아. 양털 뭐 하잖아. 양털 뭐 사냥꾼이 사냥해갖고 양털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양치기죠. 양치기들이 하는 거.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냥꾼은 사슴 세면서 사슴 한 마리 두 마리 하면 잠이 잘 올까요? 그거 sheep two sheep three sheep 한번 세봐. sheep two sheep three sheep 책 한번 세볼까? book two books three books four books five books 해야 되네. 그치? 니들이 잠이 안 와갖고 책을 샌다. 북 투 북스. 잠이 오겠냐? 어? 잠이 올 것 같아? 이러고 있는데 계속 북 투 북스, 쓰리 북스, 포 북스. 잠이 올 것 같아? 북 투 북스, 쓰리 북스 이러면 잠이 올 것 같은데. 어? 근데 뭐 책을 누가 세면서 자겠어. 그치? 기분도 안 좋아지고 막 기분만 짜증나잖아. 내가 한 마리, 양 두 마리. 아, 맛있겠다, 양고기. 이러면서 잠들구나. dear, two dears 합니까? 그래서 양사슴 물고기는 뭘 안 써도, s를 안 붙여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치, 지민아? 네. 근데 왜 그랬어? 왜 고민을 해, 도대체?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고, 52까지 써놔야 되겠네. 그 이어는 친절하니까지. 52. 그녀는 친절하니 그지. 그럼 이번에는 지민이 붙어지? 자니 거기 있니? 예, 짠.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돌을 던지냐? 라고 물어보네요. 그쵸? 오케이. 네? 절로 돌아갈 텐데 아마? 아니요? 자, 오케이, 오케이. 지민, 지인이 해. 선생님들 돌 던지지. 라고 웃고 싶으면. To the teachers. Throw stones. 이렇게? 네. 이거 생각은 맞아?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친절하니? 다저씨, kind. 다저씨, kind. 오케이. 그래서 요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조물고기가 잡혔네요. 네. 그쵸? 오케이. 그래서 몇 개? 한 개 틀렸고. 몇 개? 빨리 얘기해줘. 다른 사람도 할 때 뭐 했어? 틀린 거 없고? 또 한 개 틀렸고?
자, 지민아 한 개 틀렸어. 빨리 찾아내. 내가 다음에 너한테 물어볼 거라 했잖아. 한 개 틀렸어. 뭐 틀렸을까? 자, 그러면 일단 얘가 문 열어볼까? 하다시 비동사? 비동사. 전 안 만들어봤자? He. He. 그러면 is he 맞아? Is he 규칙에 맞아? Does he? 그렇지. 잘 찾았네. Does John dare 해야 되겠지. 그쵸? Okay. 그래서 비동사의 뜻은 뭐? 이다, 있다.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문. 일반 동사 문이야? 비동사 문이야? 응? 그러면 is he 하면 돼, 안 돼? 어. 그 다음에 거기에, 거기 가다가 뭐야? 거기 가다. Go there. Go to there 아니야? 그러면 여기까지도 아무 문제 없네? 뭔가 있을 것 같아, 그치? 뭐, 영어로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을 것 같아. 그냥 막 이렇게 막 is John there 하면 안 되겠지, 그치? 막 is John 한 다음에 뭐, 뭐, is John, 슐랄라, there.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그치? 영어 뭔가 있으니까, 그치? is John there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안 돼. is John, 슐랄라, there. 뭐 이렇게 해야 되지, 그치? is John, 문제 있어, 없어? there, 문제 있어, 없어? 아무것도 문제 없거든. 더즈잔해야지, 그치? 역시 맛은 영어 문장의 맛은 더즈로 시작해야 맛이지. 왠지 더즈해야 될 것 같지? 왠지 더잔? 더잔? 오, 더잔? 뭔지 멋있잖아. 그치? 더즈해야 맛이지. 더잔이야, 이잔이야. 문제 없어. 그러면 이번에 이거 오케이. 첫 번째 부분 비동사의 하다시야? 던지다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 너한테 물어본 거야. 던지다란 말이 있어 없어? 3단 변신. 네? throw through thrown 이런 거 했어 안 했어? 네. 열심히 하고 있죠? 무조건 시험 치는 거 알죠? 오케이. 잘못하면 94개를 막 몇 분씩 써야 될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문 하나씩 문 열었어. 그러면 이제 두냐 더즈냐지. 두야 더즈야? 왜? 뭔가 안 만기면 되니까. 그럼 두 데이랑 같은 규칙이야? 그러면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데이 스로우 했는지 보면 되겠네. 이거 두 데이 스로우 한 거 맞아요? 그럼 여기 문제 없다란 얘기고. 스톤스 문제 없나? 뭐 별로 여기는 선생님 가만 보니까 여기는 뭐 별로 틀렸는지 말하는지 별로 신경도 안 써. 내가 계속 어디만 보고 있어 지금. 여기만 계속 따지고 있어. 여기만 그냥 대충 써. 그냥 뭐 스톤스 하면 어땠고 뭐 더 스톤스 하면 어땠고 뭐 상관없잖아. 어? 말 틀려 그러면. 왜 저한테 이래요? 왜 너한테 그러겠어? 어? 어? 왜 지민이가 미워서 그러잖아 내가. 아 미워 죽겠어 저런 기집애들. 아무 문제 없잖아. 울라 그런다 울라 그런다. 어 아니다. 자 그다음 그녀는 친절하니라고 물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문 비동사야 하다시야. 그렇죠. 친절하다가 뭐예요? 어 친절하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을 잘못 열고 있는 거야. 어? 근데 일부러 이렇게 해야지 너 일부러. 어? 너 일부러 그렇게 했지. 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돼 있는 거잖아 지금. 어 당연히 뭐로 고쳐야 돼? Is she kind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아, 예, 알겠습니다. 왜? 아, 뭐, 좋을 것까지 뭐 있어. 자, 가만 보니까 이놈 새끼들. 더 스파르타 식으로 해야 되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지금. 자, 53번부터 또 풀어봅니다. 오케이.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애들 막, 와, 이거 좀 너무 많다 싶었더니, 아직도 헤매고 있네요. 좀 이 정도는 해야지. 마스터가 되나 보다. 어 지금 계속해서 틀리잖아. 잘못된 문을 벌컥벌컥 열고 있잖아.
뭐 지옥에 와 있는 것 같나요? 지옥이라면 여기. 에? 무슨 그런 칭찬을? 자꾸 웃음이 나. 다 됐나봐요? 네, 됐어요. 뭐 바로바로 하면 되잖아 이제. 탁 보면 탁 답 나오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또 달려봅시다. 에이. 오케이 이번에는 누구부터지? 지민이부터인가? 아니요. 맞는데요?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 파리가 그 책에 붙어있냐? 붙어있다가 뭐지? 붙어있다 따로 배운 적 있나? 그냥 그 파리가 책 위에 있니 말고 문 열고 문 이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사람들 선생님들이 그들은 선생님입니까? Are they 뭐 어떻게 할까? Are they teachers? 오케이 계속해서 Does the man throw a stone 할게. Does the man throw a stone? 오케이 그러면 지민이부터 다 맞았다고? 네가 한 것도 그럼 맞았어? 그럴 리가. 지민이가 한 건데 당연히 틀렸지. 맞았어? 아이 그러지 마. 멘탈을 강해. 멘탈이 강해져. 선생님 맞았죠? 뭐 이거 틀렸네요. 어? 이렇게 탁 나와야지. 지민이가 한 것도 맞았다고. 그럴 리가. 지민이가 틀렸어요. 선생님 어디가 틀렸습니까? 다 맞았어 그러면? 됐다? 오, 다 맞았어? 그러면 같아요 너. 그럴 거예요 너. 그래가. 또. 오케이 자 두 개 틀렸으니까 고쳐야 되겠죠. 잠깐만 이거 아까 teachers 했어 teacher 했어. 까먹었어? 네. 오케이 그럼 데이가 티처라면 한 명이 티처냐고 티처. 묻는 거야 여러 명이 티처라고 묻는 거야? 그럼 당연히 티처. 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첫 번째 문장 있냐라고 물어봤고 그러면 비동사 문 열었고
그럼 안만 길어봤자 이건 뭐니까? 그러면 is it 한 거하고 똑같은 규칙 맞아요? 그렇죠. is it on the book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건 중딩들, 중일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틀린지 모른다는 거. 이거 틀렸어. 이거는 뭐의 일치가 안 이루어진 거냐? 수의 일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are they teacher 하면 절대로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던지다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좀 하다시 문 열었고, 그러면 두냐 더즈냐 한번 길어봤자 he, 그러면 does he 하고 똑같, does he throw 하고 똑같은 규칙 맞아요? 그렇죠. 뭐 하나의 노래씩 어스톤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누구부터지? 네. 오케이. 아, 승빈이부터인가? 네. Do you like me? 잠깐만. 여기 하나만 끼워 넣을까? 아, 그러면 틀어지는구나. 아,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아, 이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Is the book new? New car 이런 게 된단 말이야? New house 이런 게 된단 말이야? New book 이런 게 된단 말이야? 네. 그래? 오케이. 계속해서. Is... 뭐 that 해도 되고 it 해도 되고 뭐 그것이니까 it 하자. Desk. 오케이. 그래서 몇 개? 어? 두 개 틀렸다. 오케이. 또? 한 개? 한 개 틀렸다. 또? 메타인지를 시키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해? 평상시에 메타인지 안 해봤어요? 그렇죠. 다리 막 떨고 막 난리 났다. 한 개 틀렸다? 어느 거? 58번? 어떻게 고칠까? 뭐 딴 게 공부 안 해? 이런 게 공부야. 어떻게 고칠까? 아니에요. 맞다. 잘못 맞았고. 오케이. 틀린 거 없다 그랬나? 하. 그러면 두 개라 그랬지 아까. 어느 거랑 어느 거 틀렸는데. 57번 어떻게 고칠까? Is the new book 이라야 되고. Is the new book. 58번은 is. 아,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뭐 저 송민이 의견은 is the new book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 또. 58번은 is the desk나 또는 is it the desk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또 그 다음에 또 지인이는 58번 같은 생각이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서 어? 오른쪽? 오른쪽? 저쪽 거 is the new book? 오케이. 또 오른쪽 의견 이 둘 중에서 is the book new 하고 is the new book 중에서 왼쪽? 왼쪽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요거는 is it desk, is it a desk, is it the desk 중에서 is it a desk 요거. 오케이. 그러면 네가 이거 했는 것 같은데 이건 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인가? Is it desk?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 데스크 문제가 있냐고, 아무 문제 없냐고. 어, 북스? 어. 왜 그런데? 그렇지. 잠깐만. 여보세요? 어. 7시. 어, 초딩들 돌 끝내는 애들인데 왜 근데? 아, 뭐 벌써 맞췄어? 아니잖아, 9시 맞추잖아. 아, 일단 알았어. 그래서 뭐 어떡할까? 뭐 그럼 이제 데스크는 문제가 있어 없어? 그니까 이제 데스크 해야 되고 뭐 이제 데스크 해야 되고 뭐 그니까 이거 이게 아까 전에 이게 마음에 든다며. 네. 왠지 생긴 게 예뻐? 어? 얘도 예쁜 거 같아? 자, 우린 뭐 예쁜 거 고르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뭔가 규칙을 가르쳐줬고 그 규칙에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고 있어. 그게 문법이야. 그러면 이것도 하고 다 할래? 그럼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을 고르세요 했는데 이거 다 고르는 거야? 그럼 어느 거 고를 건데? 그러면 그걸 골랐으면 그걸 고른 이유가 있어야 돼. 그게 공부야. 자, is it desk는 그럼 안 된다는 얘기고 is it a desk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왜 그렇지? 책상은 셀 수 있어. 그래, 어. 그럼 이 상황이 지금 is을 썼으니까 물어볼 때 is을 썼으니까 몇 개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한 개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처음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뭐 한 번 더 자, 이거 분명히 책상이냐고 묻는 표현이겠지. 그럼 책상이니? 라고 묻는 표현은 앞에 책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책상이니? 이럴까요? 처음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이 모든 조건을 다 따져봤을 때 이 셋 중에 맞는 건 뭐겠다? 그치, 그걸 배운 거야 여태까지. 이지 데스크가 어딨나? 어? 이 세상에 이런 문장이 야, 나 이런 거 본 적 없어. 왜 본 적 없는데? 데스크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이시면 단수잖아. 그럼 어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다가 어를 안 쓰는 방법은 있어. 여기다가 뭐 너의, 나의 이런 거 붙이면 안 써도 돼. All my book 이런 거 없어. All my는 없어. All my 됐습니까? 어, 그러니까 뭐 my라든지 your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뭐 만약에 이것은 그것은 너의 책상이니 이럴 때는 is it your desk 하면 돼 그냥. 그때는 어를 안 써요. 소유격이 그걸 뭐 굳이 어려운 말로 하면 소유격이 있을 때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 all my book, all your book 이런 거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얘인 거 같고 그러면 또 딴 건 틀린 거 없나? 아 참 이거 자 이거 이 둘 중에 뭐냐고 했죠. 그러면 결국. 자 그러면 그 책 암만 길어봤자 뭐야? 이시죠. 그러면 이 문장을 묻지 않는 문장이면 it is new였고 그걸 묻는 말로 만들면 뭐야? is it new? 이 규칙을 지금 묻는 거죠. 그러면 그 규칙 중에서 이 둘 중에서 is it new인 건 어느 거야? 그렇죠? 왼쪽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뭐 it 이게 둘이 합쳐서 it인데 그 사이에 new가 막 삐집고 들어갔어. 뭐 그 뭐 도끼로 뭐 나무 쪼개기 하냐? is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더북이 암만 길어봤자 it인데 이렇게 한 거구나. 이거 is it 할 때 i는 여기다 쓰고 t는 여기다 쓴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어? it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에 막 new가 막 끼어 들어가는 거구나. is i new t인가요? 도대체 얘는 여기 왜 삐집고 들어오는데 왜 삐집고 들어가? 그것은 새 거냐고 묻고 있는데 어? 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 Is it a new book? 이건 되겠지. 어, 그것은 새 책이니 이럴 때 Is it a new book? 그렇게는 되겠지. 됐습니까? 자 선생님 계속해서 너희들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 어떤 원리를 가르쳐 줬고 어떤 문장이 틀렸다면 틀린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걸 배우는 게 문법이라고 합니다. 아우 이놈의 문법 선생님 뭐 문법 나 이제 고등학교에 니들이 고등 만약에 뭐 고등부 올라가서 나랑 같이 수업하면 그때 문법 얘기 안 해. 어? 계속 내용 파악 얘기해. 내용 파악. 자 봐봐 이 내용이 너희들의 뭐 인간의 뭐 어떤 불경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넥타이 색깔이 화려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자 주의를 둘러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점점 화려한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다음에 경제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일반적인 효과, 사람들의 이러한 심리 효과를 땡땡땡땡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문장의 수, 글, 글의 순서는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으면 안 되고, 자, 뭐, 사람들 주변을 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효과라고, 그 효과가 무슨 효과라고 정의를 내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거를 다른 식으로 사람들의 그 외에 여자들은 경기가 나빠졌을 때 립스틱을 삽니다. 왜냐?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겠어? 립스틱을 산다는 얘기 나왔지. 그러면 사람들이 왜 립스틱을 사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나와야 되겠지. 그럼 사람들이 왜 립스틱을 사냐? 립스틱은 큰 돈이 들지 않고도 기분 전환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경기일 때 남자들은 넥타이를 사고 여자들은 립스틱을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글의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지.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럼 그런 표현할 때 어휘가, 쉬운 어휘가 나오겠어? 내가 잠깐 구경 좀 시켜줄게. 니들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 겁주려고 하는 거 맞나? 오케이. 아, 하기 싫다. 뭐 이러지 내가 마시고. 고등학교,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 있어요. 왜? 그러니까 내가 맨날 바쁘지. 11시까지 하잖아요. 11시까지 할 때도 있고, 뭐. 자, 이런 거, 이런 companion 이런 단어 외워야 돼. companion. originality 이런 거 외웠는데. 이거 originality 무슨 뜻일 것 같아? 기본적인. 기본적인일 것 같다? 오케이, 뭐 이런 뜻이에요? 독창성, significant, 중요한, acquire, 얻다, 획득하다, 가지다, 습득하다. somehow, 이거 좀 쉬워 보이는 somehow. somehow. 오. 어쨌든, 어떻게든, obtain. 오케이. 목록으로 보여주면 이런 거야. duplicate, replicate, 전구간 보여주면. transmission, transmit, conduction, diffusion, transfer, threshold,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은 니들이, 아, 그래. 이런 건 나중에 언제부터 하느냐. 중3 때부터 신경 슬슬 쓰기 시작해야 돼. 중3 때부터는. 근데 중3 되기 전까지는 문법에 올인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단어 공부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요. 중등 필수 단어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 단계. 초등 때는 뭐 즐겁게 노래하면서 학교에서 챈트하고 노래 부르고 놀잖아, 그치? 아닌가요? 니네 학교는 뭐 투부정사 뭐 이런 거 하대. 다 까먹었지? 오케이. 그다음에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게임을 하는 규칙을 배우고 있어. 게임하는 규칙. 오케이. 그다음에 59, 60, 61. 그 학생들이 책을 읽니 만들 예정이고 그 선생님은 과자를 드시니 그녀가 너의 여동생이니 할 차례고요. 이번에는 승빈이부터인가? 아, 지민이부터인가?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라 그러네. 때리려고 그러네. 난 61번 해놨는데, 그치? 선생님 말안 듣고 61번을 하고 있었는데. 그치? To the student read the book. 갑시다. 이건 뭐별 상관없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민이 60번. 더즈. 아니, 맞아. 뭐 먹냐고 묻는 거야, 이거 드냐고 묻는 거 말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다 똑바로 연거 같아? 첫 번째 문도 잘 열었고, 두 번째 문도 잘 열었고, 세 번째 문도 잘 열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너의 여동생이니? Is she your 아니, 아니. sister? 오케이. 그러면 이제 승빈이부터 따져보죠. 다 만든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자, 읽다가 있단 얘기입니까? 읽고. 그 다음에 두냐 더 주냐 물어봤더니 얘안 반기라고 왔자. 데이고. 그러면 이 부분의 규칙은 뭐랑 똑같은 규칙이야? Do they read? 하고 똑같은 규칙. 됐습니까?
그럼 얘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먹다가 있단 얘기고. 그쵸? 그럼 하다시 쓰기로 했고. 안 만기로 봤자 쉬라고 치면 두야 더즈야. 그러면 얘는 더즈 쉬 잇하고 똑같은 규칙? 맞죠? 그 다음 이거 뭐 그녀가 너의 여동생 이다는 she is your sister니까 묻는 말 하면 is she your sister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이제 점점 문을 똑바로 열기 시작하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62, 63, 64 지니부터죠? Are the teachers strong? 오케이, 계속해서 예, 계속해서 Does she like me? 예, 그래서 지금부터 3개 오케이, 또 1개 또 없다. 네. 오케이, 그러면 어느 게 틀렸어? 두 위 미터를 아 두 us meet her 해야 되겠다. 또 똑같이 두 us meet her. 오케이, 또 두 위 미터야. 그럼 우리는 학생들이다는 뭐야? 우리는 학생들이다. We are students야. us are students 해야지 그러면. 어? Us are students 해야지. We are students가 어딨어? Us are students 해야지, 그치? 어? 그럼 do us meet her 해야 된다며? Do us meet her. Do us meet her겠어? Do we meet her겠어? 또 이제 헛다리 짚고 있죠. 오케이. 맞는 문장이죠. 도대체 어디가 틀렸습니까? 첫 번째 문장, 힘세다가 없고 힘센이 있었어. 그러면 비동사 문 열었고, the teachers 안만 길어봤자 she and he? 어쨌든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규칙?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Are they strong? 하고 똑같은 규칙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가 자 만나다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하다시 문 열었고 do야 does야? 두야 누가 만난다? 우리가 만난다죠. 우리가 만난다가 뭐야? We meet. 우리가 만나니? Do we meet? 오케이. 그녀가 좋아한다가 뭐야? 그녀가 좋아한다. She likes. 그러면 그녀가 좋아하니? Does she like me? 하면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이것은 그의 장난감이니? 라고 물어보네요. 이번에는 지민이부터네. 오케이, 계속해서 승민.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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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럼 오케이, 그래서 한 개 틀렸고 한 개 틀렸고 한 개 틀렸다. 그럼 어느 거? 65번? 어떻게 고칠까?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 몇 번? 65번. 똑같이, 또, 똑같이. 오케이. 자, 그러면 잠자리 들자를 내가 그 앞에다 해놨어. 잠자리 들자. 잠자리 들다가 뭐래요? Go to bed를 해줘. 그쵸? 오케이. 못 봤습니까? 물론 슬립을 써도 크게 잘못되진 않지만 자러 가다가 go to sleep이야. 그럼 go는 하다시야 비동사 필요해? 필요 없죠. 비동사 필요 없고 하다시죠. 그럼 여기다가 go to bed 하면 되겠죠. When does she go to bed? 그 다음에 he toy는 그는 장난감인가? 어, 그는 장난감이야? 그의 장난감이야? Okay. Is this he toy가 어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66번은 Does Jenny sleep?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수업한 취지하고 별 차이가 없어. Sleep도 잠자다니까 Does Jenny sleep 해도 되고, 근데 그거는 그냥 언제 자냐 이 말이고요. 자러 가다 go to bed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도 어차피 중일 때 Does she go to bed? When does she go to bed?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다 있고, 그럼 하다시 문 열었고, 그럼 do야 does야 물어봤더니 얘 쳐다봤더니 do야 does야. Do they like her? 그녀를 her 맞고. 오케이. 그 다음에 68, 69, 70. 오케이. 승민이 붙여줘. Where are you?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채점 다 맞았고 다 맞았고 다 맞았고. 이놈들 하나 틀렸거든. 아, 헬스 앞에 어를 써야 돼요. 아, 더를 써야 돼요. 아, you are the head. 네. 오케이. 그러면 where are 이렇게? 아, 그... 아, 더를 You are the head. 네. You are the head.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느 거? 70분. 70분에 Where? Where? 여러분 안 쓰던 머리 쓰려니까 힘든가요? 평상시에 원래 공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Where? 자, 선생님이 앞만 길어봤자 왜 자꾸 하는지 알아요? 어? 앞만 길어봤자 써먹으면 규칙이 쉽게 보이거든. 어. Where is your hat이고. 그 다음에 또 지민이는 Where is your hat이고. 오케이. 그럼 하나씩. 넌 누구냐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가다가 있고 그러면 하다시 문 열었고, 그 다음에 가는 행동 누가 하니까 he가 하니까 do야 does야. Does he go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to 붙였고, 그 소녀들이니까 to the girls 아무 이상 없고, 그 다음 안만 길어봤자 it. 그쵸? 그럼 이 문장 초간단 보면 뭐야? 그렇죠. Where 묻는 말인데 Where is it이죠. 그러면 여기 이 중에서 Where is it에 맞는 건 뭐야?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내가. 어나 더는 아까 전에 내가 뭐 없다 어 my book 없고 더 my book 없다 그랬어. 소유격이 오면 이런 건 필요 없고 지금 Where are 여러분들 지금 뭘 보고 계시다? Where are it을 보고 계시다. Where are it? Where are it? Where are it? Where are it? Where is it이지 똑강아지야. 오케이. 오케이. 안 되겠다. 나머지 애들 숙제를 해와야 되겠다, 애들. 네. 그래서 짐이나 번역기 또 신나게 돌리면 되겠지?
그치? 그럼 공부 잘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익힐 수가 없고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다 못하더라도 스스로 하세요. 번역기가 여러분들의 뇌를 대신해 줍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그냥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게 놔두세요. 아둥바둥 공부할 필요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